만져만 봐도 시원해. CP가 태국 브랜드예요. 얘보다 제가 더 감이 나. 이렇게 태는 얘가 더 나을 것 같아. 왜냐면 옷이 너무 얇고 가벼우면 태가 안 나. 금방 쭈글쭈글쭈글해져 저걸. 너무 차려입은 옷. 맞아, 얜 좀 차려입은 옷. 그럼 이걸로 사세요. 근데 가격이 안 살 수 없는 가격이다. 가격이 너무 싸다. 근데 얘가 더 비싸. 나이키는 나이키 이름이라서 그래요. 현명한 소비란 무엇일까요? 가격이 저렴하고 천의 재질도 훌륭하지만 브랜드가 약한 상품과 브랜드 이미지만 높은 상품이 있다면 당신은 어떤 상품을 구매하시겠습니까? 누가 봐도 가격이 저렴한 퓨마 제품이 승리자가 될 것 같지만,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우리들의 가오 때문에 뭔가 결정하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야매주부. 192,490원이에요. 린넨 100%. 그러니까 이 색도 있고 요 색도 있고. 아주머니 그거 아니에요. 이게 감이 엄청 차가운 감이야. 근데 이거 이쁘다. 이건 제 칼라는 아니고 이거 엄마 칼라예요. 여기는 옆에 시야 가릴까봐 여기를 이렇게 투명으로. 비가 많이 오니까 스몰 미디엄 라지까지 있어요. 이게 라지네. 잔잔한 게 아주 참하네. 참새야. 여름엔 뭐니뭐니 해도 쪼리가 대세죠. 호주에서 건너온 프리월드 플리플랍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가족의 크록스 사랑에 관해서 알려드렸는데, 우리 가족들이 이거 없으면 못 살아. 어때요? 신어보시니까. 이게 진짜 편해. 전 이걸로 할래요. 그럼 여름에도 이 못생긴 크록스를 축짜고 신고 다녔지만 요즘은 이걸 만나서 축짜고 이것만 신고 다닙니다. 가격 착하고 크록스 못지않게 가볍고 편합니다. 남성 여러분, 크록스는 이제 그만 신으시죠. 구독을 눌러주세요. 난 크롱지는 좋아해. 저는 개인적으로 크루아상을 좋아하는데, 크루아상을 눌러서 누룽지 느낌으로 만든 크롱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다른 나라에선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빵은 아닌데 과자 같은 식감의 크루아상의 맛을 느끼는 익숙한 맛. 커피와 함께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우동이나 모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목하셔야 합니다. 코스코의 신제품, 최근 저희 가족이 사랑에 빠진 히모카와 우동을 추천드립니다. 우동의 쫄깃함과 냉모민의 소스가 만났습니다. 국수 종류 싫어하시는 분들은 몰라도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사랑에 빠질 맛입니다. 맛있어. 그러니까 소스가 맛있어. 오, 소스도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 처음에 넣었을 때랑 그 씹을 때랑도 이게 맛이 달라. 제가 예전에 우동을 워낙 좋아해서 점심시간이 다가오면 제가 비행기 타고 일본 가서 이 히모카와 우동을 먹고 왔거든요. 뻥치시네. 아니, 뻥이긴 뻥입니다. 제 말 뜻은 히모카와 우동 때문에 일본 안 가도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여름철에 어울리는 두 번째 국수 이야기입니다. 이 서리태 어디에 먹는 거죠? 우리 집은 콩국수를 해먹습니다. 오늘은 제가 옛날식 콩국수 만드는 법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엔 맷돌로 갈아서 콩국수를 만들어 먹었잖아요. 그래서 콩국물이 좀 거칠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콩가루를 풀어서 콩국수를 판매하는 식당도 많고 그러다 보니 젊은이들은 그 맛에 익숙해져서 거친 콩국물보다는 곱게 간 콩국물에 더 익숙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옛날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서리태 콩을 먼저 잘 씻어 5시간 이상을 물에 불려놓습니다. 그리고 5시간이 지난 후에 콩을 9분간 불에 익힙니다. 거품을 잘 건져 버리고요. 끓이고 남은 검정물은 버리지 않습니다. 함께 믹서에 갈아야 하기 때문이죠. 일단 콩과 끓였던 물을 식힌 다음에 믹서에 함께 넣고 돌립니다. 이번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때 너무 곤죽이 되도록 갈지 않습니다. 돌리면서 콩의 상태를 보면서 알갱이가 살아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할 때 더 많은 영양분이 살아있고 식감 또한 살아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요즘은 이런 방식으로 콩국수를 판매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도 어딘가에 있겠죠? 다 아시겠지만 레시피를 적어봤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캡처하시죠. 야매주부. 올여름은 유난히 비가 많이 온다죠. 우리집 개놈스키 밀키 커스코에서 비옷 하나 장만했습니다. 2개 리버서블이어가지고 요... 2개 들어있어? 아니 하나인데 뒤집어서 입는 와. 거예요.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입었다가 원래? 근데 느낌상 여기로 입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비는 무조건 노란색이죠. 와! 가격이 엄청 쌉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추천은 못합니다. 비가 오는데 모자가 자꾸 빗겨져요. 가뜩이나 이 녀석 눈이 큰데 눈에 자꾸 빗방울이 떨어져 아주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쪽에는 투명 비닐로 해주던가 해야지. 배 시야 가릴까봐 여기를. 우리 집 개놈스키 지금 우비 하나 입혀놓고 개 끌려 나와서 짜증이 이빠이 됐습니다. 세상엔 싸고 좋은 게 없다니까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버섯 모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집 버섯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팽이 버섯이랑 너무 좋다. 완전 좋다. 다 약간 그 샤브샤브 느낌 그런 버섯이야. 오 좋다 이거. 그쵸. 이거 진짜 맛있어. 뭐지 에어프라이에다가 해서 샐러드랑 같이 먹으면 우리는 주로 그렇게 치킨 샐러드로 먹는데 한국 거예요? CP가 태국 브랜드예요. 태국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치킨이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이 CP 브랜드도 국민 브랜드 엄청 큰 브랜드여서 여기까지 지금 납품하시는 것 같은데 믿고 드셔도 됩니다. 진짜 맛있어요. 이번엔 식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코스코의 애플 사이다 비네거는 여러 번 제가 소개를 드렸었죠. 보통 애삽이라고 하는데 싸도 너무 쌉니다. 오가닉 천연 식초가 3병에 11,290원입니다. 유리병으로 되어 있고요. 가격은 싼데 저걸 언제 먹어? 저거 다 먹었다가는 위장이 초장되는 거 아니야? 식초는 노벨상을 3번이나 받았습니다. 이건 그냥 유튜브에서 떠도는 가짜 정보가 아니고요. 식초는 정말 노벨상을 받을 만한 식품이라는 겁니다. 진짜 가짜는 뭔지 아세요? 마트에 가면 죄다 천연 발효 식초라고 나와 있지만 뒤에를 살짝 돌려보면 주정이라고 써 있는 식초는 천연 식초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만든 것들은 일단 천연 발효 식초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주정만 기억해라 이게. 에? 그리고 에사비 밑에 이렇게 부유물이 보이는데요. 이게 초모라고 해서 에사비의 특징이자 좋은 천연 식초를 구별하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저는 요즘 다이어트를 위해 식사 후에 식초를 소주잔 반 컵에 나머지는 물을 타서 마시기도 하고요. 같은 방법으로 우유에 타서 마시기도 합니다. 우유에 타서 마시는 거 이상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로 마시는 것보다 훨씬 부드럽습니다. 주정만 기억해라 이게. 에? 내가 주정하는 걸 보냐? 아직도 구독을 주정하고 계신가요? 아니, 구독을 기조하고 계신가요?
그룹은 저의 지적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 라임이 좋네. 구독이 취재된다면 좋아요로 대신하시죠. 마치겠습니다.